안녕하세요. 저는 익명의 군상을 통해서 고독한 감정이나 아니면 불안한 감정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국화 작가 최우영입니다. 사람들이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, 최소한의 모습들을 중점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어떻게 보면 숨기고 싶고 나 혼자만이 가지고 싶은 그런 모습을 저는 좀 더 드러내서 표현을 하고 있고, 뭐 그중에서 좀 고독하다는 감정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이 고독이라는 감정 자체가 조금 낯설기도 하고 어려운 감정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. 저는 오히려 이 감정이 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서 좀 더 약간은 멀어질 수 있는, 멀어져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감정이기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고독이라는 감정을 완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작업을 할 때 가장 먼저 중요시 생각하는 거는 약간 감정이 잘 표현되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. 어떻게 보면 인간이 표정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단순화시킨 인물의 군상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 군상들의 자세 같은 걸로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의 표정으로 나타나는 직접적인 그런 감정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몸짓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 작업에서는 가장 그런 인간의 형상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한국화로 시작을 해서 일단 제 작업의 다 베이스들은 장지나 먹 등의 이제 한국화 재료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. 근데 이제 거기 위에서 제 군상의 형태를 좀 더 확실하고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재료가 뭘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순간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오일 파스텔을 사용하게 되었고 지금 약간 중점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오일 파스텔이고 밑바탕을 하고 있는 작업들은 다 먹을 중심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제 작업을 보셨을 때 좀 머무르시고 작업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고독한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고 뭔가 공감을 하시면서도 그 안에서 또 다른 감정을 새로운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 익명의 군상을 그리는 것도 저만의 이제 하나의 시각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익명의 군상을 통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고요. 저는 공감과 위안 같은 것들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